세종이 형과 그 실제로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극 중에서 11살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처음 대본을 봤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지 시청자분들의 몰입도를 깨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. 아까 형이 말씀하신 대로 대본에 되게 명확히 표현이 돼 있고 워낙 캐릭터의 온도차가 너무 커서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돼서 촬영할 때는 어색하지 않고 되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아까 마지막 질문해주신 거는 매년 더워지고 있잖아요. 되게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 정말 탄산수 같은 좀 청량하고 밝은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삶에 좀 지치신 분들이나 아니면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희 드라마 보시면서 힐링 하셨으면 좋겠고요. 정말 긍정 에너지, 무한 긍정 에너지를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첫 대본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. 너무 정말 연기를 잘 하셔서 제가 되게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. 아, 그리고 배우는 입장, 후배님들이시지만 진짜 잘 하고요. 그리고 미스터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야바 분장으로 나오는데 되게 꽤 잘 어울려요. 섹시하기도 하고 가끔 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. 또 어울리기 쉽지 않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와 진짜 섹시해요. 그리고 서리양은 계속 트레이닝을 입고 나오거든요. 그것도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그 만화에서 톡 튀어나온 것 같아요. 진짜 순정 만화에서 톡 튀어나오는 듯한 그 발랄함, 그 상큼함, 그 다음에 늘 눈 안에 그 사랑 소녀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보고 되게 많이 힘을 얻어요. 그리고 몇 프로 부족해 보이는 역할이긴 하지만 실제 되게 지적이에요. 제가 뭐 Please Call Me Jennifer 뭐 등등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 원어 발음을 배우거든요. 진짜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그런 배우가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다. 되게 참 놀랐고요. 입고 보셔도 확실합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질문 있으신 분? 네. 아, 그 양세종 씨랑 신혜선 씨, 아, 저 연합뉴스 이장현 기자라고 합니다. 두 분 이제 첫 호흡 하시는데 두 분의 호흡에 대해서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두 분 좀 어떠세요 현장에서? 너무 좋아요, 진짜로. 그 누나가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믿고 의지하면서 되게 편하네요. 촬영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리허설 할 때도 딱 되게 편안하게 그래서 NG도 없이 그렇게 촬영에 아주 행복한 상태에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이 너무 다들 좋으세요.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셔서 너무 행복한 촬영 현장에서 촬영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진짜 즐거워요.